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에 한방님께서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영상에 제2차 검증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저도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한방님하고 제가 전화를 좀 여러 번 했거든요. 저에 대한 2차 검증을 왜안 하냐고, 왜 기다리게 하냐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2차 검증 하기로 영상을 올려놓고 왜안 하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감정이 좀 격해져 가지고 한방님하고 통화 중에 음성도 좀 높인 부분이 많고 서로 또 싫은 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를 냈고 제가 먼저 소리 질렀고 일단 그분 사과드리겠고 저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 제가 한방님에게 실시간 매매 검증을 요청한 거는 처음에는 이제 한방님이 저를 저격한 것에 대해서 화도 많이 났었고 그래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라는 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냥 뭐 수익 나는 거 보여주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임했었는데 막상 1차 검증 때 보니까 뭐 장비 고장 그리고 또 여러 협박 어떤 협박이 있었냐면은 야 3일 전에 스텔스 추천주인데 네가 지금 오늘 왜 매수를 하느냐 왜 매수해서 사고 파느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신고하겠다 왜 거래량이 그따위 종목을 매매를 하느냐 또는 왜 동전주를 하느냐 왜 거래량이 터진 종목으로 단타를 치는 게 아니고 안 터진 종목으로 단타를 치느냐 등등 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는 걸 보고 아 저런 악성 어그로들에게 휘둘리다 보면은 혹시 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솔직히 1차 검증을 그만하고 2차 검증을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 걸다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된 2차 검증을 하기로 하고 한방님도 거기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응했는데 2차 검증을 하기로 이제 한방님이 발표하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방님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으니까 한방님께서 생존님하고 법적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뭐 2차 검증을 진행할 수가 없다. 생존님하고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지금은 뭐 제가 진짜 정신적으로 뭐 고통받고 있었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생존님과의 법적 다툼 이래 막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통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저대로 화가 나가지고 한방님하고 음성을 높이면서 제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안 좋은 통화를 했습니다. 법적 분쟁이라는 게 스트레스 받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제 2차 검증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지금도 방송하다 보면은 2차 검증 언제 하냐 등의 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채팅창에. 근데 제가 어그로 끌릴까봐 일부러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2차 검증하는 거딴거 없습니다. 이참에 제 실력도 제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자만에 쩔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채찍질 당할 각오를 하면서 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저격하고 싫어하고 그런 한방님이 제 검증에 참여해주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더 좋죠. 그래서 한방님한테 전화상으로 생존하고 싸움을 그만하고 제꼭 빨리 검증해주면 안 되겠냐고 수차례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뭐 한방님이 단호하게 생존과의 싸움은 뭐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너지면 더 이상 자기가 유튜브 할 이유도 없고 뭐 단테님하고 검증할 이유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방님하고 생존님하고 왜 그렇게 아무 소득 없는 싸움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생존님하고 한방님 싸움을 보면은 간단한 일이거든요. 뭐 저렇게 몇 년을 끌고 갈 일인가? 아니 법적 다툼에서 생존님이 이겼다는 거는 생존님 말이 맞다는 거고 생존님이 한방님한테 그냥 강의 때문에 뭐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계좌 그냥 한방님한테 보여주고 한방님한테 뭐돈 받고 사과받고 하면 끝날 일 같은데 생존님이 또이 부분은 또 응하지 않은 거 보니까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지도 않고 저도 한방님과 감정 안 좋고 생존님하고도 통화를 몇번한게 다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방님이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악착같이 얻는 것도 없는 싸움에 목숨 거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기다리기 지치니까 생존님이 그냥 빨리 그냥 한방님에게 그냥 모든 의혹 벗어버리게 그냥 오픈하고 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방님은 그 부분은 꼬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생존님이 계속 응하지 않으시면은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방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생존님이 법적으로도 이겼겠다.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하여튼 뭐 저는 두분 싸움에 끼고 싶지도 않고 빨리 제 거를 검증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뭐 기다려야 됩니까? 저도 솔직히 기다리기 지치고요. 내가 뭐 대기표 뽑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지금 몇 달간 스트레스 받고 지칩니다. 두분다 최대한 일 마무리 빨리 했으면 좋겠고 한방님이 뭐 영상 올렸길래 저도 이제껏 제가 못했던 말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말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영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매매 조심하시고 아무튼 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